특별한 분들을 소개합니다. 네. 홍석천! 네. 홍석천! 네. 이지영! 예쁘다! 예, 떠오르는 요정들, 러블리즈의 K정희! 네. 씨가 요즘 맛있는 또 음식 만들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손쉬운 음식 있으면은 뭐 이 가을에 어울릴 만한? 네. 그래서 가을에는 꽃게가 굉장히 이제 살이 오릅니다. 숙회. 그거를 다 살을 발라가지고 그렇죠, 샌드위치를 하면 참 맛있습니다. 아, 게살 샌드위치. 게살 샌드위치를. 맛있겠다. 네, 마요네즈하고 그냥 조금 매운 소스를 이렇게 매운 같이 소스. 버무려서 오, 맛있겠다. 토마토하고 상추 딱 넣어서 딱 그냥 먹으면 오,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겠다. 뭐 좀 더 맛있게 하려면 버터에 살짝 구워가지고 하시면 더 맛있어요. 맛있겠다. 네. 아니 이태원에서 음식점으로는 성공했지만 네. 원래 이렇게 정식적으로 배운 셰프는 아니잖아요. 배우진 않았어요. 요리의 비법은 뭐예요? 홍석천의 요리 비법. MSG죠. MSG죠. 역시 MSG가 최고죠. 맛있지. 그런가 하면은 네. 이준 씨가 살림도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아, 남편을 위해서 조금 가을 보양식 그런 요리 좀 안 해줘요? 저희는 일절 없어요. 왜냐면 신랑이 밖에서 너무 잘 먹고 다녀서 결혼 전보다 지금 살이 10kg 더 쪘어요. 신랑이 두 집 살림이에요? 밖에서 잘 먹는 거 모르겠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몸매도 훌쭉하고 좋은데 네. 10kg가 더 불었으면 보통 결혼 후 밤에 야식을 많이 먹잖아요. 아니 아니 오빠 결혼을 하면요 네. 그 신랑의 외모는 안 보여요. 처음 뭐가 많이 가렸잖아. 러블리즈는 네, 노래를 잘해. 러블리즈. 요리도 잘해요. 어때요? 네 잘합니다. 숙소에서 해 먹어요 직접? 네. 오양장육. 오양장육. 오양장육으로? 옆에서 배웠거든요. 그냥 그 보고 배운 거 똑같이 따라하고. 요리 말고 자신 있는 건 또 뭐 있어요? 노래도 자신 있어요. 가수인데 당연한 거죠. 네. 노래가 자신 있고. 좀 좀만 좀 불러주세요 그러면. 예예 한번 들어보자. 지난주 사랑이 싫다 네네네. 이 사연이 1승을 차지했는데 서로 죽고 못 사는 이 커플은 저희 엄마 아빠입니다. 좋죠. 우리 선생님 너무 귀엽고. 애들 있는 앞에서 네. 아빠의 손이 엄마의 가슴에 올라가기도 하고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들리더라고요.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아빠 엄마가 좀 달라졌나요? 아니요, 더 심해지셨어요. 왜요? 아니, 집에 가서도 여보, 내 발냄새가 그렇게 사랑스러웠어? 하시면서 아빠한테 애교를 부리시는 거예요. 아빠는 대놓고 그냥 발을 뽀뽀하시고. 이지현 씨는 휴일에는 궁금한 거 어때요? 아 정말 진심인 건지 궁금해요. 진심인 건지? 과연 이 고민이 오늘 2승을 거둘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승자에게 100만 원 상당의 선물 또 따로 드릴게요. 네, 어떤 고민들이 올라와 있는지 보여주시죠. 극장 보는 남자. 엄마 제발 좀. 오늘도 간다. 자, 오늘도 간다. 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요즘 제 속을 가장 썩이는 건요. 애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바로 68세. 우리 아빠예요. 아빠가. 어이 딸, 제주도가 물이 그렇게 좋대요. 아빠 갔다 올게. 우후 신난다. 물 좋은 곳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외박까지 하시는데 아빠가 가는 물 좋은 곳은요 바로 낚시터예요. 낚시터. 일주일에 적게는 3일, 많게는 7일 내내 간다는 겁니다. 몸이 아프실 때는 좀 쉴 법도 한데요. 우리 아빠는요. 에이, 허리가 이거 아파서 이게. 꼼짝을 못 하겠네 그냥.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이럴 때는 말이야 낚시를 가야 돼. 어? 아빠 낚시 간다. 허리 아파서 말이야. 심지어 운영 중인 식당은요 내편겨 주고 낚시를 가십니다. 식당을 이제 식당 가는 거. 네. 딸 아빠 낚시 왔다. 퇴근하고 식당 일 좀 도와줘라. 으쌰 아이고 원천이구나. 아빠 나 회식 중이야. 중요한 회식이라고. 아빠 나 먹자.
아빠 때문에 퇴근해도 당최 쉴 수가 없습니다. 일 끝나고 식당 가서 음식을 주문 받으랴. 딸이다 또. 예, 서빙하랴, 상 치우랴. 하루 왼종일 일만 하다 비로소 우리 집에 오면요 밤 11시예요. 집에 와서 밀린 빨래, 청소, 설거지까지. 막상 엄마 얼굴이 보고 싶은 우리 애들은요 엄마 보고 싶다고 울어댑니다. 아빠, 시집간 저에게 자유를 좀 주세요. 아, 월척이다! 아빠! 아빠! 자,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낚시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아빠가 낚시 경력이 한 30년은 넘으실 것 같아요. 와, 완전 잘 잡으시겠다. 그럼 잘 잡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고기가 그러니까 잡히시는 날에는 고기가 많이 잡히시니까 집에 못 오시고 고기가 안 잡히시는 날에는 이제 양이 오르신 거죠. 그래서 집에 못 오시고 몇 날 며칠을 집에 안 오신 적도 있어요. 예.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아버지 취미니까 조금 봐주시면 안 돼요? 낚시는? 부모님이 두 분이서 식당을 운영을 하세요. 근데 식당에서 할 일이 많잖아요. 음식도 만드셔야 되고 서빙도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빠가 낚시 가시는 날에는 엄마 혼자 그 일을 하시다가 너무 버거우시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간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 간호사 일을 하시고 네,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잖아요. 아유. 9시부터 7시까지 일을 하고 또 가게를 가서 또 일을 하고 아유. 서빙하고 뭐 아유, 설거지하고 식탁 지우고 뒷정리하다 보면 진짜 11시 돼요. 착하다 진짜. 착해.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네, 또 집에 가면 또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식당이 어떤 식당이에요? 어떤 식당이에요? 매운탕집이긴 해요. 아, 근데 안 그러시네. 아니 근데 매운탕집이긴 한데 뭐 저희가 매운탕 재료로 사용할 만큼 그렇게 많이 잡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안 가시는 게 저희를 도와주는 거예요. 남편은 불만이 없어요? 남편 늦게까지 있다 오면은 애도 계속 남편 집 와야 되겠네. 신랑이랑 이제 주말 부부다 보니까 그럼 애는 어떻게 해, 애들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딸하고 7살 아들이 있는데 저희 중학교 있구나. 1학년 딸이 4학년 때부터 봤어요. 어머. 애를? 예. 네. 아무튼 야. 낚시광 아빠를 만나볼게요. 예. 어디 계세요? 아빠?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아버지 낚시가 그렇게 좋으세요? 좋죠. 공기도 좋고 나가면은 물도 깨끗하고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치유되는 아, 진짜 정화되고 있어. 그런 느낌이죠. 거기 아버님 그러... 치유되시는데 다른 고민이 너무 많은데. 그건 제 취미생활이니까 여기까지는. 뭘 그렇게 잡으세요? 어떤 생선을? 민물고기는 붕어가 꽃이에요. 그러니까 바닷고기는 이제 농어를 한 8kg짜리를 잡았어요. 8kg? 예, 8kg짜리요? 한 1m가 넘어요. 와. 네. 아니 이런 걸 그... 자꾸 반응을 해주니까 재밌으신 거야. 다시 합시다. 1m 다시 한번 해주세요. 얼마 1m가 넘어요. 한 1m 한 30 정도. 아유 이렇게 해도 그래도 더 큰 걸 잡아야죠. 아니, 붕어 사진을 갖고 오셨대요. 아 증거 사진? 네. 붕어 증거 사진? 어느 정도 큰지 한번 보자고요. 오! 아버지 뭐예요? 오! 아버지 뭐예요? 아버지 아니 좀 이런 걸 이렇게 이렇게 들고 있어야지. 야, 아버지 저거 몇 센치, 몇 센치예요? 몇 킬로짜리예요? 네, 30, 한 5cm 정도 됩니다. 그럼 큰 거 아니에요, 아버님? 네, 큰 거죠. 사실은 그동안 낚시광인 분들이 이제 막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씩 그때 어머니 막 고등어 막 50마리씩 잡고 막 아니 그래서 저희가 좀 부탁을 했어요 아버님께 잡아온 거 있냐? 이거 언제 잡으신 거예요? 몇백 마리나 갖고 오셨는지 한번 볼게요. 30년을 또 하셨으니까 외길 인생 네, 어제 그저께 잡은 겁니다. 그저께 잡은 거? 그저께 잡은 거? 네 예, 예 예. 그저께 잡으신 거? 아버님 나오시라 볼게요. 아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예. 자, 오, 대박이다. 자 이제 개, 다른 상자 몇 개 있어요 상자.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아니야 또 있어. 아니야 또 있어. 일부만 상자. 가져왔습니다. 예? 일부만 가져왔어요. 일부요? 이부는요? 아니 그동안 저기. 너무 무대가 초라하니까 예. 지금은 시즌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시즌은 아니에요. 아, 몇 시간 만에 잡으셨어요? 예, 시즌이 봄철에. 봄철에? 예, 산란기 때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때는 몇 마리 정도 잡으세요? 금이 하죠. 그때는 그냥 한 5, 60마리
100마리 그 정도. 30년 하신 분들은 4, 500마리 갖고 싶거든요. 아, 고객님은 신이네. 이거는 지금 갖고 오셨는데 뭐 고기는 어떻게 쓰실 거예요? 매운탕집 하시는데 뭐 그거 갖고 오신 적도 거의 없고. 사실은 제가 낚시를 가는 것은 단순히 취미 생활이고 가게에서 쓰는 것은 완전히 제한되어 있어요. 야. 모든 고기를 다 쓰는 게 아니고. 매기 한 마리 뭐 제한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다섯 마리인데 어떻게 쓰실 거예요 지금? 어디다 쓰겠어? 영자 씨 드리고 가야죠. 영자 씨 드리고 가야죠. 매운탕 주시죠. 아유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님 때문에 아버님 가게를 비우셔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다고 저희한테 사연을 보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이니까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딴 일 하러 가신 게 아니고 취미 생활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낚시를 이제 다니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힘이 있는 데까지는 낚시를 할 것이고. 만약에 한 5년 전부터 시작하셨으면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말이 되지만 30년 전부터 하셨잖아요. 50년. 따님은 늘 아버님이 낚시를 가셔서 너무 늘 부르고 피곤하다고 그러는데 아, 자주 아버님이 딸한테 부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가끔 좀 잤습니다. 가끔 좀 잤습니다. 가끔 잤죠. 제가 부탁하는 게. 낚시 간 사이에 뭐 일이 생겼대거나 집에 뭐 이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제가 애들이랑 시간을 보낸 시간이 일요일밖에 없잖아요, 주말밖에. 근데 그날도 엄마가 아빠가 낚시 가셔서 안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게를 갔더니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딸이 전화를 한 거예요. 막 울면서 엄마 막 그러면서 동생이 다쳤다고. 하고 그 아들이 자전거 뒷바퀴에 다리가 껴가지고 아우. 다리가 껴가지고 아우. 피가 철철 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막 응급실을 데리고 갔어요. 그때 만약에 아빠가 계셨더라면 제가 가게도 안 가고 애들이랑 그렇지. 집에 같이 있었을 텐데 아우. 그러니까 너무 아빠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우 딸 얘기 들으니 어때요? 손주 때문에 응급실도 갔다는데. 꼭 제가 없었다고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아니죠. 아빠가 낚시를 가셨기 때문에 제가 애들을 놓고 낚시 가게를 그렇죠. 가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얘기가 다친 거죠. 하루 일진이라고 생각해야죠. 하루 일진이라고 생각해야죠.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군요. 오늘 그렇죠. 아버님 일진이 좀 안 좋으시네요. 죽일놈 됐습니다.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가족한테는 언제 신경을 쓰세요? 매일 그렇게 힘들다 보니까 가족한테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미안해요. 아이고. 네. 딸한테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딸 어디 있어요? 아, 딸이 진짜 착하네. 예. 할아버지 낚시하는 거 싫어하겠어요 그러면? 네 싫어요. 왜요? 왜? 일단 할아버지가 낚시를 가시면 제가 아기를 봐야 되고요. 엄마랑 저랑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그럴 때 할아버지가 미워요. 야, 그러면 미워요. 엄마가 낚시가 싫어요? 할아버지가 싫어요? 낚시 가시는 할아버지가 싫어요. 낚시 가시는 할아버지가 싫어요. 네, 이 말은 정답이다. 여동생도 같이 오셨다면서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언제는 지금 가끔 아버님께 불려가는데 여동생은 안 불러요? 아, 저도 많이 불려가서 힘들죠. 저는 그 첫째 딸 임신했을 때 그 임신 초기라 이제 병원에서 안정을 좀 취하라고 했는데 아빠가 이제 낚시를 가셔가지고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이제 가서 밤 10시까지 일하고 착하다. 이렇게 온 적도 있고 아빠가 이제 아프실 때도 낚시를 가세요.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데 낚시를 가셔야 그게 낫는다고 낚시를 가시고 그 디스크가 좀 있는데 그 끼가 있는데 많이 주의를 해요. 이게 허리를 좀 꼿꼿이 좀 세우고 이렇게 교정을 합니다. 아니 지금 그러니까 손녀랑 안 친해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자세 때문에 꼿꼿이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머니의 이 속그림 따라갈 수는 있겠어요? 어머니를 한번 만나볼게요. 어머니도 나오셨구나. 네. 어머니 어떠셨어요? 아버님이 가장 행복하게 낚시하고 있는 그 시각에 어머님은 겁내기 짜증나지요. 겁내기 짜증나지요. 그럼 겁내기 좀 뭐라 하지 그랬어요? 겁내기 뭐라도 재미없어요. 결혼 생활 39년인데요. 지금까지는요. 돈을 한 10원도 안 벌어야졌어요. 돈을 한 10원도 안 벌어야졌어요. 10원은 같이 벌었던 식당 하면서 아니 식당 하기 전에도 그랬어요. 그럼 뭘로 그러니까, 생활을 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생활을 어머니가 벌어서 생활을 했죠. 그렇게 살았는데 벌어.
어디 가면은 이혼을 하려고 법원을 몇 번 갔어요. 근데 가서 혼자 하라고 도장 떼기 있다고.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버님이? 내가 좋아서 한다고 그러죠. 타치하지 마라 그러고 아니 어머니 아버님 집에 가면 낚시 도구도 많겠어요? 여기도 낚시 저기도 낚시 때 우게 그 방 안에도 찌가 여기도 찌 저기도 찌가요. 얼마 전에는 차에서 낚싯대를 600만 원짜리 잃어버렸어요. 600만 원을 주워 훔쳐가 버렸어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쌤통이다 했거든요. 그런데 또 나 모르게 또 사다가 또 갖다 놨어. 어머. 장사가 되나 안 되나 펑펑 써요. 야, 낚싯대나 낚시도구가 꽤 비싼 게 많아요. 네. 많이 들죠? 얼마나 들어요? 장비가 좀 비싼 편이에요. 지금 거품이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있는 장비는 그렇게 많이 비싼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한 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천만 원이요? 예. 가지고 있는데 뭐 낚시 좌대, 보트, 네. 낚싯대. 그러면 한번 갈 때 경비가 얼마나 들어요? 한 달에 한 180에서 200 정도. 아니 200만 원 넘게 쓰세요. 200만 원 정도 쓰신다면 따님이 그러는데. 취미생활 할 때는 그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죠. 어머니 오늘 망한 건 얘기하세요. 우리가 다 들어드릴게요. 엄마 그냥 쌓였던 거. 한 번에 어떤 손님이요 수표를 내시더라고요. 수표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서명 겸 해주세요 그랬더니 네. 서명해주라 하겠다고 받아야죠. 욕을 하면서 나를 이렇게 때리고 여기를 맞았어요. 때렸어요? 때리고 예.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는 장사를 못했어요. 먹고 혼자 울었어요. 아이고. 혼자 울었어. 울고 있는데 남편이 낚시로 오고 늦게 들어왔어.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 게 장사를 하다 보면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그래 그렇게 서운한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저 양반이 하더라고. 울면서 핫병이 막 나더라고요. 핫병이 나. 아버님 그때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게 꼭 제가 낚시를 나갔다고 모든 것을 그 결론이 그렇게 나요. 근데 아버님 결론이... 낚시 한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결론이... 내가 낚시를 안 갔어도 그 상황은 오리라 저는 생각해요. 그럼 아버님이 안 갔으면 아버님이 맞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큰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 아버님 제가 성질이 조금 저희가 들었을 때는 아버님이 낚시 안 갔으면 남편이 있고 남자가 있으니까 그분이 함부로 엄마를 때리기까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버님 왜 오셔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 못 해주셨냐고요 엄마한테. 그때 상황에서는 화가 저도 많이 났는데 결국은 이 낚시로 인해서 모든 화살이 저한테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네.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그게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따님은 어때요?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 화가 나요. 너무 가족들한테 무관심하니까 엄마가 그렇게 낚시가 좋으면 그럼 붕어랑 같이 살으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붕어랑 살아요? 아, 나가신 거예요. 그래도 나가셔가지고 전화기도 꺼놓고 일주일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빠를 찾으려고 막 수소문을 했죠. 아니 아버님 싸움 끝에 진짜 나가셔서 일주일 동안 안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저는 저 나름대로 그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시죠? 네. 아버지가 남편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이해를 하려고 해봤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래서 좀 심정이 좀 많이 좀 복잡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도 좀 많이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 잠시 나가서 생각을 좀 했던 거예요. 아니 그 횟수를 조금만 줄이시면 조금 가정의 평화가 오잖아요. 횟수를 좀 줄이면. 주말에만 가신다든가. 네.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 근데 이제 한마디로 이제 참고로 얘기하자면은 제 주위에 동호인들이 많아요. 네. 주변 남들도 그렇다는 얘기죠. 이끌려서 가는 수도 있고, 있죠, 그렇죠. 네,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기 듣고 또 제가 일주일에 한 5-6번 이렇게 나가는데 일주일에 5-6번 2-3번 정도 나간다고 그러면은 제 몸이 벌써 이상이 와요. 하고 싶은 것을 못 오면은 정신적으로 막 짜증이 나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냥 식당을 그만두면 되잖아요. 어머니 힘들고. 제 낚시비 조달이 좀 어려워요. 낚시비 조달이 좀 어려워요. 쉬고 있습니다.
속상한 걸 좀 얘기해달라면 뭐가 있을까요? 큰애를 네, 좀 일찍 낳았어요. 그날도 아빠가 낚시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친정 아빠가 오셔가지고 오죠. 이제 막 손도 잡으면서 힘들었냐고 그래서, 괜찮냐고 아기는 예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아빠가 병원에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어요. 병원에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네, 그러니까 아기 낳고 뭐 집에 갈 때까지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어요. 너무 멋있다. 낚시하시라고. 근데 따님 애를 낳는 날인데 그날을 한 번쯤은 이해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때 첫애 날 때가 제가 54시였어요. 예. 아직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할아버지였어요. 아, 돼버렸어요 그렇게. 할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 예. 그래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안 가신 거예요? 그렇죠. 아, 예. 아니, 무슨 말이에요? 실감이 안 난 거죠. 엄마는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했지만 가장 서운했던 건 뭐예요? 예. 제가 어지럼이 심해요. 어지럼병이. 아. 그날도 머리가 핑 돌면서 그 주방 바닥에서 딱 떨어졌어. 아이고, 아이고. 가게에 누가 있었어요? 가게 이제 저 혼자 있었고요. 혼자 있었고 그때서는 제가 그 정신에 119를 불러서 어머님 병원에 직접? 아버지한테 전화 좀 한번 해줘. 전화가 안 됐어요. 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직장에 있다가 전화를 받고 갔어요. 가지고 갔는데 혼자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너무 막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해 보이고. 네, 막 아빠한테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뭐 알았다 그냥 그러고 그냥 끊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 바로 오셨어요? 아니요, 그 저녁에도 안 오셨어요. 어머. 그리고 언제 오셨어요? 그 다음 날 오셨어요. 아니 가족들이 이렇게 서운할 수 있지만 아버님은 또 사정이 있겠죠. 아버지 사정이 있으셨죠? 사정이야 있죠. 만들면 있죠. 아니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무슨 사정이 그 당시에는 딸이 간호사니까 어른이 잘 알아서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아유. 그리고 그러니까 평소에 취미생활도 좀 갖고 좀 건강도 좀 챙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같이 하자. 가게는 누가 해? 18년 동안 가게가 쉬는 날이 없습니다. 아픔은 쉬는 날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아버님만 이제, 쉬셨잖아요 계속. 아 저야 만날 쉬죠. 제가 만날 쉬는데 아니 그것을 계획적으로 쉬어가면서 건강도 챙기고 취미생활도 좀 하고 그렇게 같이 하자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아버님 계획적으로 쉬면 가게 매출이 주니까 돈을 못 벌면 아버님 낚시도 못 갈 수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몸이 상하잖아요. 아니 아버님이 낚시 그러면은 아버님 무슨 얘기하는 거지? 아버님은 아니 사실 아버님한테 들어가는 월 200만 원만 그들 갈 때도 있어요 그거는. 들쓰면 네. 그래도 여유 있어요 생활이? 그러겠지요. 어머니는 어떤 취미 생활 좀 하고 싶으세요? 저는 취미를 하고 싶다면 요가 같은 걸 하고 싶어요. 요가를 하고 싶으시구나. 네, 몸이 이제 많이 지금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고 쉽게 말하면 골병이 많이 그냥 들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거에 요가는 아버님이 약시 안 가고 그 시간 봐주면 어머니 하시겠어요? 그러죠. 갈 수 있지요. 어머니 일주일에 세 번 예. 요가 할 수 있게 아버님이 그때 식당 봐주는 거. 그런데 요리는 누가 합니까? 제가 해야 됩니까? 네, 여기서 배우셔야죠. 아니죠. 아버님께 여쭤볼게요. 아버님한테 있어서 낚시란 뭐예요? 안 잡아도 좋고 아... 잡으면 더 좋고 아... 예, 저 마음의 정화, 건강, 그럼 뭐, 가족은요? 정신 건강 이런 거. 가족은요? 가족은 가족이죠. 그렇죠. 낚시 낚시가는 횟수를 조금만 줄이시면 어때요?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좋고. 감당하건대. 어머니는 살아온 날 일을 너무 많이 했다는 생각을 안 드세요? 본인이 택해서 하는 일이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님 정말 밉상이다. 예. 아버님께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예. 아빠, 저도 주말에는 애들이랑 같이 보내고 싶고 저도 너무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가시고 그리고 엄마 생각해서 엄마 좀 많이 도와주시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예. 정혜인 씨부터 갈게요. 매우 고민인 것 같고 빨리 이 일이 서로 합의를 봐가지고 해결이 돼야 할 것 같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고민인 것 같고요. 아버님 너무하세요. 아버님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셔서 낚시를 더 하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이제 사실 날만큼은 가족들이랑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사실 날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민입니다. 아, 내가 딸이라도 참 힘들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주세요. 200초라고 되게 됐습니다. 아 근데 진짜 아버님 친구분들이 방송 보시면 같이 가자는 소리를 조금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홍석천 씨가 아버님 친구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낚시 좋아하시는 동호회 여러분, 저희 아버님 일주일에 두 번만 불러내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우리 어머니도 좀 삽시다. 네. 아버님 끝으로 우리 딸한테. 충분히 알아들었고 아버지도 이 취미를 버리지 못하니까 너도 좀 노력 좀 해주기 바란다. 서로 간에 노력하기 바란다. 아버님이 먼저 어떤 노력을 하시겠냐? 아버님은 어떤 노력을 하실 겁니까? 아버님이 먼저 어떤 거로 하실 거예요? 일주일에 두 번? 두 번 가지고는 안 되고 두 번 가지고는 안 되고 저한도 한 네 번 정도? 한 네 번 정도?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그 대신 안 가겠습니다. 자, 아버님 끝으로 어머니께도 한 말씀 하시죠. 어머니 얘기 다 들으셨잖아요. 여보, 앞으로 내가 조금 자제할게요. 며칠? 일주일에 며칠? 일주일에 4일, 일주일에 4일. 세 번만? 3일. 3일, 어머니 3일 원하시게. 시원하게 3일, 3일 아버지. 오케이. 4일. 3일. 다 같이 몇 번? 3일. 아버님, 콜. 콜, 콜. 보여주세요. 엄청 많이 늘어졌어요. 143이냐 153이냐. 야, 143일까요? 5면 5면 이 친구가 굉장히 지금 답답해하고 있어요. 대체 뭐가 이 주인공을 답답하게 하는지. 안녕하세요. 고민이 많은 초등학교 6학년 최대호입니다. 집안 망신일까봐 안녕하세요 사연을 보낼까 말까 100번을 망설였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사연을 보내요. 저희 집은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 때문입니다. 엄마 왜? 학교 다녔습니다. 엄마 나 배고프다. 밥 줘요 밥. 엄마 밥. 아 좀. 엄마 나. 아 좀 기다리라고 좀. 바쁜 거 안 보이니? 지금 피수혈하려고 정신이 없잖아. 아니야. 내가 경험치도 쌓아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네가 지금 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밥이 중요한 게 아니야. 피수혈? 아, 게임이다 게임.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저희 엄마 하루 종일 컴퓨터에 게임에만 정신이 팔려서. 페인? 예. 이렇게 페인. 제가 아닌 게임 캐릭터만 돌보세요. 엄마에게 제 밥은 안중이 없어요. 제가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6학년이 지금까지 엄마 계속 컴퓨터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해 드시는데 6년째요? 6년째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게임에 빠진 엄마 때문에 뒤집어진 제 속만이 아닙니다. 게임만 하느라고 집안일은 신경도 안 쓰는 엄마 때문에 집도 난장판 돼지우리인데요. 빨리 다 냈나? 나 이불도 한 개도 없는데. 아, 이게 쓰레기장이지 마이가 엄마. 어떻게 설거지를 3일 동안 안 하나? 엄마야! 설거지통에 곰팡이 피었다 엄마! 아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엄마 때문에 집에서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 왜? 게임하면서 방에서 계속 담배를 아이고야! 담배를 아이고야! 여기에 사연을 보내면 저희 엄마가 조금이라도 바뀔까요? 제 마지막 희망인 안녕하세요. 못 말리는 저희 엄마를 좀 말려주세요. 아, 잘 보내셨네. 잘 보내셨어.
근데 왜 그렇게 슬프죠? 벌써? 왜? 그 애가 너무 슬픈 거예요, 지금. 근데 애는 그 애는 굉장히 밝은 상태더라고요. 엄마가 게임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아들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우리 고민의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너 나중에 커서 아저씨처럼 머리가 커질 수도 있어. 인사해볼까? 안녕하세요. 저는 월평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일반 최대호입니다. 네. 귀여워, 귀여워, 말고. 아, 근데 정말 100권이나 망설였어요? 지금 저를 보면 별로 고민이 없어 보이지만. 맞아요, 없어 보여요. 귀여워. 네, 진짜 고민이 많고. 네.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아요? 다 얘기해봐요. 살이 안 빠지고. 엄마 살이? 아니요, 제 살이. 그렇지, 잘... 그렇지. 여기 마이크 잡으면 안 돼. 왜 살 살이... 빼고 싶은데? 그거 좋아하는 여자친구 생겼어요? 있긴 있죠. 누구? 누군데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너 그거 고백하러 나왔구나? 누군데요? 이름 말하기 힘들어. 권수정이요. 네? 권수정. 이 녀석이 아주 뭐 보니까 수정이 고민 때문에 나왔구나? 아니에요. 엄마 고민 때문에 나왔어요? 좋아요, 아, 근데 뭐. 배려하는 마음? 우와. 거기다가 예쁘고 네. 공부도 잘하고 네. 그러면 그 수정이한테 고백을 해봤어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말고 네가 알아서 해. 말고 말고. 아니 말고. 수정이가 이 방송을 보면 어떻게 할 거야? 알아서 한다잖아요. 아 근데 그치요? 그러면 수정이보다 더 큰 고민이 있어요? 있죠. 뭐요? 엄마요. 엄마. 엄마가 컴퓨터에 너무 막 빠져서 네, 게임에. 엄마의 본분을 너무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본분을? 아, 본분이 뭔데요? 자기가 해야 하는 일? 그러니까 엄마의 본분은 뭐냐고. 엄마의... 너 설마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았냐? 뭘 생각해? 나도 그 정도는 알아. 뭐, 설거지랑 뭐, 빨래, 예, 빨래, 밥 주는 거. 너 밥은 안 줘? 네, 안 줘. 그럼 안 줬을 리가 없는데. 밥 한참 클 때라 뭐 많이 먹고 그래야 되는데 안 챙겨줘요? 먹어야 되는데 엄마 계속 안 챙겨주... 밥을 안 챙겨주니까 결국 제가 김치볶음밥이나 계란후라이에서 먹고. 네가 직접 김치볶음밥을 만들어요? 네. 커서 이렇게 셰프 되면 되겠다. 아하. 꿈이 요리사. 우와. 꿈이 요리사네. 그러면 여기서 잠깐 김치볶음밥 레시피 한번. 그래 레시피 너의 레시피 어떻게 되냐? 올리브를. 올리브오일을? 아 귀여워. 출발. 기름을 살짝 달궈요. 달궈요? 달궈요? 그다음에? 김치 볶고. 김치를 볶고. 그다음 밥 넣고. 밥 넣고. 살짝 김치국물 넣고. 김치국물. 오! 비벼서 참기름 살짝 넣고. 참기름 살짝 넣고. 넌 김 안 뿌려? 김 뿌려?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렇지.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렇지. 마지막에. 연대해야지. 활용점점이야 그지? 마지막에. 그러면 뭐 챙겨주는 게 뭐 있어요 엄마가? 학년 때 뭐 챙길 게 많을 텐데. 준비물이요. 준비물을 못 챙겨가면은 선생님한테 혼나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또 엄마 때문에 못 싸웠다 하면 선생님이 엄마 핑계 대지 말라고. 안 믿지. 그렇지, 안 믿지. 오히려 더 혼나요. 그러면 소풍 가고 김밥 싸주고. 네. 그런 거. 그런 거 그냥 김밥 싸고 김밥 싸고 김밥 싸고 김밥 싸고. 아, 아 김밥 해문에서 또 직접 싸고. 아, 그러면 남들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갖고 왔을 때 기분이 어땠는데요? 다른 애들이 부럽죠. 부럽지. 그래도 많이 먹었어. 엄마를 좀 만나보겠습니다. 아이가 좀 답답해하고 있는데.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원이 엄마가! 저희 제작진이 어머니가 처음 전화했을 때 어머니가 게임 중이니까 2시간 후에 어머. 전화를 해주셨다고 얘기를 했대요. 아니 그게 게임이 얼마나 재밌는데 한번 얘기 좀 해줘봐요.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완전 재밌죠. 일단은 키우는 재미도 있고 밥 안 먹어도 뭐. 자식 키우면 되는데. 근데 솔직히 뭐 몸이 이렇게 많이 불어가지고 지금 네. 내 몸 봐도 뭐 배고픈 생각은 전혀 없어요. 아들 밥은 왜 신경을 안 쓰세요?
내가 신경 안 써주는 게 아니죠. 예. 내가 신경 안 써주는 게 아니죠. 밥을 해주죠. 해주는데 네. 일단은 애들이 밥 달라 할 때 아 게임하고 있는데 그 게임을 내가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은 거기서 빠져나가면은 전체가 죽어버리니까 내가 조금만 기다려라. 아니, 조금 이따 줄게. 아들이 배고파 죽어. 아니 그러니까요. 내가 조금 이따 줄게. 딱 이렇게 하니까 솔직히 못 먹은 얼굴은 아니잖아요. 사실 대호가. 아니 게임에 빠지게 된 특별한 이유는? 아 제가 원래 서울에 살다가 부산 내려간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아는 지인분이 아는 사람도 없이 이렇게 다니니까 게임 한번 해볼래? 그냥 그래서 해보니까 시간도 솔솔 잘 가고 그래서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이제 더 빠지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들어요 게임에 이게? 한 달에 19,800원밖에 안 해요. 그거밖에 안 써요? 네, 그거밖에 안 쓰면 한 달 내 취미생활로 그냥 쓰는 건 그래서 없고. 열심히 괜찮지 하는 건 아이템을 안 사고. 야, 엄마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돈도 적게 드는데 좀 네가 이해 좀 안 되냐? 근데 그러다가 집안꼴이 완전 꼴이 완전 제주 비싼데. 아, 집안꼴이 엉망진창이 됐어. 설거지 안 해서 설거지 곰팡이 피워. 곰팡이. 약간 그러면 친구들한테 좀 데려오기도 민망하고 약간 그... 그래서 데려올 수가 없어. 이제 저희 집이 엉망이니까. 맨날 엉망이니까. 어느 정도 지 집인데 못 데려와 친구를. 아,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답니다. 아 진짜? 네, 난장판인 집안이 어떤지. 어머, 와 집이 이렇게 엉망이야. 이거 진짜 무슨 노... 어머, 와 집이 이렇게 엉망이야. 이거 진짜 무슨 노총각 자취방 같다. 네. 여기 안방이야? 안방. 자 그리고 한 장 더. 어휴. 아이고야. 아이고야. 어휴. 아이고야. 아이고야. 일부러 설정한 건 아니고 이제 원래대로 찍은 거예요?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해요? 형아랑 저요. 형아는 몇 살인데? 중이요. 중이? 지금 형 사춘기인데? 병에 걸려서 상황인데 지금. 아... 형이 지금 어때요? 잘 챙겨주죠. 어, 널 잘 챙겨줘요? 형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면 형이랑 사이 좋아서 다 안녕.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진짜 동생 말대로 같이 둘이 일을 해요? 이게 안 하면 사는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사는 집인지 이게 사람 잡는 집인지 모를 정도로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주로 어떤 일을? 다 하죠. 다 하는데 일단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리고 설거지라든가 분리수거. 동생이 배고프다면 이제 밥도 차려주고 다 해요 이제. 지금 중학교 2학년? 예, 예. 한참 병아리 할 텐데 본인은 중2병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어 근데 그게 올 틈이 없어요. 근데 그게 올 틈이 없어요. 왜요 왜요? 야, 중이들한테 좋은 해결 방법이다. 중이 엄마들이야 청소하지 말라. 저희가 본 중2 중에 제일 착한 중2인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집안일을 아들한테 다 떠넘기십니까? 다 떠넘겨. 나도 억울하죠. 다 안 떠넘기죠. 아 근데 집이 저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제가 좀 안 치우는 거는 몰아치우는 거는 사실 있어요. 몰아치우는 건 있어요. 아들 쳐다보는 거 봐봐요. 아들 쳐다보는 거 봐. 아들이 쳐다보는 거. 솔직히 엄마만 치우라는 법 있나요? 엄마만 치우라는 법 있나요? 아 그건 그렇죠. 뭐 서로 뭐 도와가면서 뭐 아,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지. 네. 아니, 솔직히 내보다 더해요. 나는 컴퓨터 앞에만 그렇게 하는 거지. 애들 온만시 전신에다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남자 대부분 남자애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치워도 끝이 없어요. 남자 둘이서 어떻게 한번 키워봐요. 예? 갑자기 왜 얘네들 제가 키워야 됩니까? 근데 설거지가 네. 쌓여서 그 음식에 곰팡이가 낄 정도는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으세요? 음식물 쓰레기 담당은 우리 아들이 해요. 작은 아들이. 근데 버릴 타이밍을 놓쳐갖고 냅두니까 이제 설거지가 쌓이니까 이제 못 본 거죠 저도. 아니, 그게 딱 한 번 있어 딱 한 번. 어머니. 딴 것도 아니고 평상시에 있는 것도 딱 한 번 곰팡이 폈는데. 곰팡이 딱 한 번이야? 네. 한 번이었어? 야, 안 버리면 괜찮아.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건데 왜 안 버렸어요? 왜 안 버렸어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는 더럽기도 하고 예. 그거는 솔직히 엄마가 좀 해줬으면 아 해줬으면 같이 버리러 가든지 아니면 나 혼자만 좀 버리기 하지 말고 어? 진짜 예민할 텐데 그거 들고 가기 예민할 텐데 그거 들고 가기가 중이가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집에서 얘기해보지 그랬어요 왜? 아니 말해도 듣질 않아요 오늘은 듣는 거 같지 엄마가? 아니요 아니요 아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게임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 엄마는 음식물... 맞아요 지금 게임 뭐, 생각밖에 안 하고 그 게임? 아 지금도 네. 게임 생각해요? 그렇지 생각나요? 사실 어제도 못했고 오늘도 지금 뭐 올라온다 부산에서 올라온다고 못했고 부산에서 올라온다고 못했고 아니 그 내일은 하루, 또 아침에 자야죠 이제 내일 아니 하루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 템 자체에서 점수가 깎이면 등수도 내려가고 템을 찾지를 못해요 아이들 생각은 안 드세요? 아 숙제도 챙겨줘야지 준비물도 챙겨줘야지 지닥거리는 생각이 안 나세요 전혀?
이제 다 컸는데 뭐 아들이 알아서. 아니 뭘 다? 이제 다 컸는데 뭐 아들이 알아서. 아니 뭘 다 커요. 아직 멀었죠. 이제부터지. 아직 멀었죠. 이제부터지. 그래, 아직, 야, 증인인데 얘가... 취업해야지. 왜? 네. 다 컸네, 다 컸잖아 이제. 야. 너도 걔 수정이가 결혼해. 음식물 쓰레기 말고 또 뭐래요? 저는 일단 분리수거하고 빨래 개고 빨래도 열고 자주 빨래를 자주 안 해줘요? 네. 옷이 없어요. 그냥 어제 입던 거나 거의 일주일 내내 똑같은 옷 입어요. 거의 일주일 내내 똑같은 옷 입어요. 일주일에 한 벌? 그럼 여름에 옷에서 냄새 나잖아요. 네. 그럼 수정이가 냄새 난다고 싫어하면 어떡하지? 근데 걔가 그렇게 밖으로 티는 안 내는데 속은 되게 싫을 것 같긴 하죠. 밖으로 속... 내려심이 있고 깊이가 있네요. 아니 일주일 내내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닌다는데 심한 거 좀 아니에요? 좀 심하다고 그런가요? 다른 옷을 갈아입어라. 아하. 샤워해라. 아하. 얘기를 하죠. 근데 얘는 갔다 와서 밥 먹고 자기 바빠요. 어머니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아들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얘기하세요? 이러면서 아니,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하면서만 네.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컴퓨터 하면서 컴퓨터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죠. 어머니? 야 대박이다. 아 형은 그 집안이라는 거 말고 또 힘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사실 이 나이가 가장 힘들 때인 건 아시죠? 그럼 알죠. 네, 안다.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이러니까 그치. 컴퓨터를 하고 싶어요. 이제야 컴퓨터를 잡으면 이제 한두 판만 하고 꺼라. 자기는 하루 왼종일 해요 하는데 나한테 계속 비키라니까 이건 좀 부당한 게 아닌가. 이 말은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왜 아들은 못하게 본인은 하시면서. 애들 오는 시간에는 그때가 제일 바쁘고 제일 피크예요. 게임이요? 네. 게임이? 왜? 중요하거든요 나한테는. 근데 이제 그걸 갖다 비키라 계속 하니까 그래도 지금은 요즘에는 한두 판 이제 비키주는 거죠. 그전에는 알 수 없었어요. 지금 점점 변하고. 아 그건 어머니 걱정이고요. 아들도 한참 그 시간이 피크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애들 그거 많이 하면 컴퓨터 많이 하면 머리도 아프고 머리를 안 아파요? 나중에 커서 하면 되지 뭐 지금 해가 될 일이에요. 네. 아 어머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니 그러면 공부를 좀 해요? 잘해요? 아니요. 왜 안 해요? 시끄러워서 할 수 없어. 시끄러워서? 네. 아 게임 소리 때문에? 엄마가 게임을 하면서 다른 네. 사람이랑 톡을 해요. 텔레비전을 하는 게 아니라 스피커로 하거든요. 얘기를 막 해요. 그럼 얘네들은 또 시끄러워서. 밖에 있어야 되는구나.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스피커로 막 얘기도 하고 그러면. 공부하려면 저거 방에 가서 하면 되지. 뭐 굳이 옆에 가서 내가 그 소리는 약간씩 줄여줘요. 애도 공부 안 해요. 아니 그건 안 하는데. 집에 와서 공부를 안 한다니까요. 아니 안 하면 하려고 노력하게끔 해주셔야 돼요. 벌써부터 공부 안 해요 이런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공부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 해본 건 아니죠. 애들 뭐 하고 싶은 거 하게끔 하고 했는데 뭐. 지금 몇 등이에요 반에서? 꼴등. 몇 명 중에? 꼴등이요? 21명 중. 예. 아, 근데 엄마가 게임을 안 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그래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21등에서 몇 등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노력할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전부터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1학년 때부터? 따라가기가 힘들어. 야 네가 이러면 엄마! 네가 이러면 엄마가 포기하지! 아니, 이게 뭐냐면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얘가 그래. 전의가 상실이 돼 있는 그러니까. 네. 엄마의 포기가 그대로 아이한테 네. 온 것 같아요. 난 아까 내가 깜짝 놀랐던 거 엄마가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난 되게 네. 놀랐거든요. 그 얘기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게임하면서 계속 담배를 피우니까 네. 옆에 있으니까 또 냄새도 나고 너한테서? 네. 학교 가면은 네. 애들이 막 저한테 담배 냄새 저한테 담배 냄새 아! 아~ 나고 오해 받고 또 담배 냄새 때 가래가 끓여서 니 담배 피냐면서 오해도 받고 그러죠. 아니 근데 아들이 학교에서 이런 소리를 듣는 걸 알고 있었어요 혹시? 아니요 사실 몰랐어요. 아 네, 몰랐어요. 근데 집에서 왜 담배를 태우세요? 게임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입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 근데 그러니까. 저도 많이 노력은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야. 우리 아들은 친구들한테 오해받은 적 없어요? 학교 가서? 오해를 받은 적은 없는데 일단 담배 피는 게 싫어요. 건강이 제일 어차피, 예. 걱정되고 건강? 저도 저의 걱정도
네? 건강, 저의 건강. 간접흡연? 네, 그렇죠. 어. 간접흡연도 되게 심하죠. 엄마의 건강도 걱정되고 나의 건강도. 어. 본인은 커서 담배를 안 필 거예요? 절대 안 필요. 또 속상한 거 뭐 있어요? 한번 오늘 여기서 다 말해봐요. 그래. 속상한 거. 제가 저번에 아팠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학교로 못 갔어요. 네. 근데 엄마는 뭐 그래도 그냥 컴퓨터만 계속 하고. 아, 애가 아팠을 때. 네, 그것도 속상했고. 저희 학교 초등학생 뭐 운동회가. 운동회 있죠. 부모님 다 가야지. 엄마 오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 엄마만 못 오고. 그래서 포크 댄스를 못 했거든요. 엄마랑 포크 댄스. 포크 댄스를 못 했거든요. 엄마랑 포크 댄스. 엄마랑 같이 추는 파. 엄마는 그때 뭐 했는데요, 그러면? 컴퓨터 때문에. 그때도 게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아마도. 그럼 누구랑 쳤어요, 포크 댄스?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아니, 포크 댄스를. 다른 친구들은 다 엄마랑 치는데 교장 선생님이랑 쳤어요? 네. 배우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머니 컴퓨터 안 하고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컴퓨터 했던 거예요, 그때? 사실 기억은 잘 안 나요. 아니, 아, 운동회가 벌어진 것도 잘 모르시죠? 네. 그럼 운동회 한다고 얘기 안 했어요, 엄마? 했어요. 아니야, 했어요? 했는데 컴퓨터 근데 엄마가 하더라고. 컴퓨터 하느라 다 까먹고. 건성으로 들었구나. 그 전에 계속 얘기했어요. 그 전날 밤에. 아, 그게 아니라 그때는 진짜로 내가 아마 일 때문에 정말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미안해요. 무조건 갔겠죠, 일이 없었으면. 근데 예를 들면 엄마가 내일 못 갈 것 같아 라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주면 실망은 안 할 텐데. 그게 기억이 안 나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청문회가 아니고요. 엄마랑 한번 멋있게 교장 선생님 대신 치고 싶죠, 그죠? 한번 나오셔서 아들 소원 한번 들어주세요. 그래, 그래. 예? 그래. 아유, 귀엽다, 진짜. 어떻게 하는데? 손. 어유 이제 손. 아, 귀여워. 자, 어유 이제 손. 아, 귀여워. 자, 음악 드릴게요. 음악 있나요? 음악 주세요. 엄마 이쪽부터 이렇게. 이렇게 하고. 둘이도 같이 해요. 예, 같이 해요. 같이 옆에 같이 해요. 쓸쓸하니까. 같이 해요. 야, 이거 기억하고 있네, 배우. 슬라이드, 슬라이드, 자, 이제 다 컸는데 뭐 아들이 알아서 아니, 뭐. 컴퓨터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엄마랑 치니까 너무 좋아? 네. 지금 석천 씨의 눈물이 막 그렁그렁해요. 지금 석천 씨가 언니 울지 마. 좀 터프하게 좀 울어요. 아니, 석천 씨는 자기 누나의 감수성이 많아. 예, 자녀분들을 본인이 다 지금 케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카들의 그 어렸을 때 마음이나 이런 걸 다 감정 이입이 좀 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어머니 교육 밤침이나 어머니 일상생활에 빗대 봤을 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자랐어요. 잘 들었어요. 굉장히 훌륭하게 자랐고요. 어머님을 배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머님은 아이들이 공부가 다라고 아니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인성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인성. 생각해. 아 네.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인성 교육이 건강하고 그것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인성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부모의 엄마의 사랑이거든요. 관심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존감이 세지는 건데. 저는 제가 20살 때 초반 때 이제 애기 아빠 만나서 얘 놓고 돌 되기 전에 제가 이혼을 했어요. 네. 아. 혼자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네. 이제 중학교가 올라가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버겁고 게임에 더 몰두한 것도 그게 하나의 돌파구가 이제 해피 아니었나. 현실 도피. 도피라. 그렇죠. 혹시 대호 혼자서 몰래 울어본 적 있어? 엄마가 담배 때문에 폐암 때문에 뭐 죽으면 어떡하나. 폐암 때문에 뭐 죽으면 어떡하나. 아, 엄마가 운동회 안 오고 이런 건 괜찮은데 그런 걱정을 해서 울었어요? 아이고, 녀석 참 진짜 효자네.
우리 아들도 엄마도 털어놨으니까 아들 우리 큰아들도 털어놔봐. 아유 참 대견하다. 오. 똑같은 질문 해볼게. 거... 혼자 많이 울어본 적 있어? 엄마 게임하는 거는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하는데 담배 피는 것만 좀 어머니 끊어줬으면. 참 애들 보세요. 이게 운동에 안 온 건 괜찮대요. 근데 엄마가 담배 피는 게 너무 걱정돼서 네. 혼자 울었대요. 저도 안 피려고 노력 되게 많이 했었고요. 일단은. 아니요. 너무 이렇게 인이 베기 쉬우면 끊기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이제 보이는 앞에서 그런 애들이 네, 노력하겠습니다. 보게 되니까. 엄마 걱정 많이 해줘. 네. 그래.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담배하고 술은 좀 자제하고 나한테 좀 관심 좀 많이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해야죠. 사랑해요. 귀엽게 이렇게.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유, 대견하네. 자, 석정 씨부터. 네. 엄마로서 내가 뭘 해줘야 되는지 한 번만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아이들이 너무 훌륭해서. 그러게. 고민이다 아니다. 이거요? 내가 볼 때 네가 더 고민이다 지금. 재윤 씨. 고민이에요. 엄마가 힘들고 외롭고 어딘가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겠지만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엄마인 본분에서 그런 데서 더 풀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도 고민이라 생각하는데요. 네 저도 매우 고민이라고 생각이 되고. 자 이 사연이 고민이라고 생각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머니, 두 아들에게 한마디 해주셔야죠. 용호야, 대호야, 엄마가 사랑한다. 그리고 담배는 줄이도록 노력할게. 아, 게임은 차차 생각해보자. 차차 생각해보자. 게임하시는 거 사랑한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관심을 좀 많이 네. 가져준단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꼭 가야 되는 중요한 날은 뭐 운동회든 이런 것들은 꼭 좀 챙겨주시면 제발 귀에 들리도록 얘기를 해줘. 모니터 앞에다 붙여라 이렇게 모니터 앞에다가 네. 모니터 앞에다 붙여라 이렇게 모니터 앞에다가 네. 대화를 하실 때 게임하시면서 대답하지 마시고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사랑한다. 과연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는지 많이 눌렀거든요. 네. 보여주세요. 좀만. 자, 뒷자리. 좀만. 정치야, 자, 150표 나왔나요? 좀만. 아, 150표면 1등입니다. 150표 갑니다. 나온다. 대화야, 나온다. 나온다. 대화야, 나온다. 다음 주에도 엄마 게임 안 하고 너하고 형하고 같이 셋이 오는 거야. 그래, 엄마랑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야. 야. 자, 이렇게 해서 엄마 제발점의 새로운 우승자를 차지합니다. 30대 여자분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랑하는 한 남자를 소개할게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자상하고 다정다감한 그는 바로 저희 아빠예요. 아빠는 어찌나 예전부터 한결같으신지 일주일에 7일을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드세요. 아, 그래서 매일 소주를 8병씩 마셔요. 아이 설마 아닌데 8병? 그러니까 8병. 그러니 8병. 한창 때 몇 병 마셨어요? 한창 때 대학교 때나 뭐 한 6병? 6병. 에이, 그건 매일 뭐 8병. 정찬우 씨는 8병 먹은 적 있죠? 있죠. 우리 아빠는 언제나 술자리에서 여기 나보다 술 잘 마시는 사람 있어? 응? 술력이 좋다. 여기서 내가 술 제일 잘 마실 때 까무지 마. 술력이 좋다. 야! 야! 내가 여태까지 안녕하세요 하면서 제일 잘했다. 그냥 실생활이 나오네. 미친 듯이 술을 들이붓고 결국 최후의 1인자가 된 후에 장렬히 쓰러지십니다. 그리고 전 허구한 날 인사불성된 아빠를 낑낑대며 집으로 모셔오고요. 제가 결혼할 남자를 집에 데려온 날에도 아버님 안녕하세요. 야, 그 사이는 너무했지. 내 딸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고. 그래. 안정감 있다. 그럼 거쳐야 할 과정이 있지. 여보, 그 지금 먹는 술 말고 지난번에 담근 술 있지? 지난번에 담근 술 있지? 그거 좀 가져와봐. 예, 알았어요.
자, 한 잔 박해나. 이제 좀 드신 거예요. 좀 마시네, 응? 내가 만약에 오늘 술을 당신한테 진다! 네! 그러면은 아저씨가 우리 딸을 가져가면 돼. 아저씨.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저씨! 대신 자네가 나한테 술로 치면은 자네는 덕듯이 갑자기 뒤로 나자빠진 아이고야. 아빠는 손발이 빳빳하게 굴고 숨을 헐떡헐떡거리다 결국 119 신고. 어쨌든 저희는 그 덕에 결혼을 했네요. 사이를 얼마나 잘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그것도 사이를 얼마나 잘 먹는 거야? 사이가 더 대박이야. 주량뿐 아니라 술을 마시면서 어찌나 센 척을 하시는지. 자자자 광고 본 적 있어? 나 눈으로 맥주병 딸 수 있다. 봐라 봐라 봐라. 자 봐봐. 하나 둘 셋. 진짜로? 결국 진짜로? 결국 피를 보고야 말았어요. 둘만 마시면 너무 무모해지는 우리 아빠. 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야, 걱정이시겠네요. 야, 아니, 너무 많이 먹네. 무모하시잖아. 근데 대강 계산해봤거든요, 30년? 거의 9만 병이에요. 야, 거의 9만 병이야, 9만 병. 대단하네요. 혹시 주변에 이렇게 주사가 약간 좀 특이한 분? 제일 웃겼던 주사는 지상렬 씨. 후배들 3명하고 술을 먹었대요. 그리고 지상렬 씨가 끝까지 남아서 다 챙기고 가잖아요. 그렇죠. 3명 다 택시 다 태워서 보내고 자기도 택시를 타고 갔대요. 근데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집이 아니야. 공중전화 박스에 자기가 들어가 있더래요. 어머. 아, 내가 왜 이러지? 또 실수했네. 나갔더니 옆에 칸에 다 공중전화 박스에 후배들을 다 공중박스에 다 태운 거야. 본인은 택시 태웠다고 태웠는데 공중전화 박스. 대박이다. 야. 진짜 대박이다. 야. 술 때문에 사연이 참 많이 왔었어요. 근데 오늘 사연은 아마 종합판인 것 같습니다. 예.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30살 이소라입니다. 이소라 씨. 네. 이소라 씨가 어제 본배님께서 그 옆에 또 이렇게 앉으셨어요. 예. 그냥 이게. 네. 아니, 근데 진짜 하루에 8병을 먹어요, 매일? 술자리에서 지는 거를 용납을 못 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남들이 다 이제 뻗어서 이제 막 넘어지고 할 때까지 술을 계속 드시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뭐 드세요? 글라스로 드세요? 아빠 전용 잔이 있어요. 전용 잔. 어떻게? 보통 소주 잔은 그냥 일자로 이렇게 길잖아요. 네, 이렇게. 근데 약간 바가지 오목한 거? 아, 약간 볼 같은 거. 볼 같은 거. 그런 걸로. 아니 주량이 그래도 굉장히 센 편인가 봐요. 별로 그렇게 세진 않으세요. 네? 주량은 소주 원래 두 병 정도? 네. 네. 근데 어디... 이제 센 척을 하시니까 워낙 술 앞에서. 누구랑 그렇게 매일 술을 드세요? 다양해요. 그래서 다양해요? 사위, 1순위가 사위고요. 네. 그다음에 아들, 그다음에 이제 사촌, 조카까지. 가족 돌려막기로. 가족 돌려막기? 가족도 아니고 무슨 돌려막기로. 가족들하고만 계속 먹는다는 건 진짜 술...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요. 가족들 얼마나 힘들까? 야, 가족 돌려막기 하는 아버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지. 아버님, 진짜 8병씩 드세요? 안 먹어야지, 그럼 안 먹어? 야, 그럼 먹어야지, 안 먹어? 매일? 매일 먹지. 어제도 8병이요? 어제는 한 9병 정도 먹었을 것이요. 근데 아버님 초면인데 반말하시네요 그냥. 그럼 아들 같은데. 야, 아니 진짜 대단하시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58세입니다. 여자한테는 존재만 하시네요. 아버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저한테 반말하세요? 이제 매일 드시는 거 보면은 기초가 없으세요? 야, 힘들지 않으세요? 아버님 힘들지 않으세요? 별로 힘 안 들어요. 12시, 1시까지 먹어도 새벽 6시 반이면 딱 일어나고. 그리고 괜찮아요? 네. 타고난 체질이시다. 아니 근데 사위랑도 그렇고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응급실도 실려갔다면서요. 몸이 굳어져갖고 이렇게. 그때 생각이 다 까말까 해요. 그건 한번 가는 적은 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아버님 그럼 그날은 얼마나 드셨어요? 응급실 간 날? 당군술을 다 먹고 소주를 모자라갖고 한 8병인가 하여간 9병이 또 왔어. 사위랑 두 분이서? 네, 네 그렇죠. 아이고. 응급실로
이게 가게 하신 분이 바로 다름 아닌 남편. 남편이죠. 네. 남편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알겠습니다. 생겼다. 잘 먹겠다. 이미 뭐 아유, 보니까 분이... 이미 뭐 술살이 엄청 쪼개시네요. 즐기실 것 같은데. 어떻게 아버님을 쓰러뜨리고 결혼을 하셨어요? 사실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그렇겠죠. 뭐, 아버님 쓰러지시고 저도 클림이 끊겨갖고 너무 많이 먹어요. 그렇게 먹어요. 아유, 그렇게 와. 먹으면은. 그러면 남편분도 워낙 술을 잘 드시는 편이네요, 기본적으로. 보통 한 3, 4병 정도는. 잘 드시네. 잘 드시네. 되게 잘 먹는 거죠. 근데 솔직히 아까 사연을 보면은 조금 힘들다. 이제는 아버님 때문에 힘들다 하는데. 아버님이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연락이 오시거든요. 돌려받자고. 그럴 때마다 뭐. 저는 뭐 불만 없이 잘 먹고 있습니다. 불만이 없다고요? 에이, 뻥치고 있네. 남편도 숙취 없습니까? 아빠랑 술을 먹게 되면요, 꼭 장염이 오고요. 벌써? 네. 진짜 많이 먹는다. 술이 취해가지고 회사 빠진 날이 정말 많아요. 회사를 빠진다고요? 네. 아니, 사위가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버님? 지가 더 좋아하지, 사위가. 그게 다음 날 막 설사병 나고 장염 걸리고 회사에 늦고 막 그런 데잖아요, 아버지. 아, 그건 몰랐어, 나는. 그냥 여기서 터놓고 얘기합시다. 아버님은 사이가 좋아해서 드신대잖아요. 좋긴 좋지. 네. 근데 좀 힘들긴 하잖아요.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불만이 없다고요? 네. 설마 이렇게 아픈 주인공은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이겨서 결혼한 거잖아요. 제가 애가 셋이에요. 네 살, 세 살, 한 살 이렇게 줄줄이 있거든요. 근데 밤마다 이제 아빠가 남편을 불러내고 엄마까지 전화가 와요. 네. 빨리 이제 아빠 모시고 들어와라. 네. 애들 재워야 될 시간인데 또 옷을 주섬주섬 입고 또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애 셋을 메고 잡고 갔어요, 술집에. 오. 가서 아빠한테 막 뭐라고 했죠. 정신 있는 거냐고. 지금 윤서방 애가 셋인데. 장애로는 어려워서 계속 그냥 억지로 노력하면서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못 마시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버님. 안 마시겠다고 하면 아버님께서 아 그럼 다시 보지 말자, 다시 보지 말자 우리. 아 이거 심해 도지 마. 극단적인 표현이네. 사이버에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지금 힘들다면 힘들다는 얘기네요 지금. 근데 저 지금 인정하신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제일 힘드실 것 같아요, 생각. 그러니까. 남편이 오직 미우면은 내가 안 모시러 가겠어요. 아. 제가 가서 가자 가자 하면 잘 안 와요. 그래서 딸을 시키는 거예요. 아. 아니, 어머니 마음도 이해가 가요. 정말 지긋지긋하실 것 같아요, 이제 술 드시는 그럼 게. 매일 먹는 네. 하도 남편이 미워서 애들한테 엄마 도망갔다고 해 하고 제가 장롱 속에 숨은 적도 있어요. 도망을 갈 수는 숨어야지. 어떻게 됐어요? 결론을 말씀해 주세요. 잠자는 애들 깨워서 막 때리더라고요. 엄마 도망간지도 모르고 너네 셋이는 돼지처럼 잠만 자냐고. 야, 애들 탓으로 돌아갔고요. 아버지 네. 진짜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깍꿍을 했어요. 나 여기 쌌지. 아 그러면 뭐 좀 효과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그때는 또 안 마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뒤로 또 그러길래 차에 태워가지고 악셀을 딱 밟으면서 안전벨트 매! 안전벨트 매! 터프하게 술을 끊을 거야, 여기서 죽을 거야. 근데 왜 안전벨트를 매래요? 어머 살려야 되니까 일단은 그 순간은 또 알았어 알았어 내가 술 끊으마. 며칠 만에 또 드세요? 작심 한 이틀? 이틀. 그럼 다시 마셔요 또. 어머님이 술 끊을래 나랑 살래 했을 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술은 좋은 거니까 못 끊고 계속 먹으면서 응? 잘 살면 되는 거지. 계속 먹으면서 응?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이걸 끊어 그랬지. 정말 다정하게 말씀해 주신 거. 아버님 안전벨트 매고 달릴 때는 좀 그냥 아 이거 그냥 장난이구나 생각하셨겠죠. 근데 그 말이 안 되죠. 안전벨트 매. 그러니까. 옆에 손잡이 잡아. 계속 말이 안 되지. 예. 아드님은 아드님 안 계세요? 있어요. 남동생도 있어요. 남동생. 네. 아들도 술 잘 먹게 생겼다. 아버님하고 술 안 먹어요? 저는 이제 요즘에는 잘 안 먹어요. 왜요? 술 이제 먹자고 하면은 이게 눈치 이게 쓱 보면서 예. 아, 나 취할 것 같다고. 마실 것 같다고. 그러면 이제 매형이랑 이제 매형도 힘들 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죠. 하죠. 좀 그 팁을 줘봐요, 팁을. 네, 아들이죠. 술로는 절대 지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근데 매형이 그걸 모르고 옆에 붙어 있어 가지고 꼭 끝까지 이게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본인도 술을 좋아하시네. 그걸 예의라고 생각하는구나. 진짜로 못 먹겠으면 되게 많이 취한 척 해가지고 이렇게. 저는 괜찮습니다. 아 진짜 이 사람 답답하네. 사위가 더 문제야. 솔직히, 솔직히 얘기해봐요. 어머니가 길을 좀 막아주세요, 아버님. 그 사위 솔직한 얘기나 들어볼게요. 엄마 꽉! 자. 사위! 솔직히 그냥 좀 힘들죠? 네. 조금 일주일에 3일은 좀 힘들죠? 요즘은 그래도 세 번이니까
일주일 세 번 정도 이렇게 괜찮고요. 옛날에는 처음에 요즘에는 일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먹으면 일주일이요? 예. 그리고 일주일 내내 때 진짜 힘들었겠네. 하위가 아무래도 아버님 때문에 술은 드시지만 아내랑은 좀 싸우는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애가 셋이니까 좀 이제 요령껏 피해서 좀 도와줬으면 하는데 부르면 부르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억울한 게 아버님이 부르시니까 안 갈 수 없잖아요. 안 간다고 할 수도 있죠. 뭘 가요 맨날. 그럼 보지 마세요. 아내를 생각을 해야지. 애를 생각하고. 아니 당신은 양반 정신없네. 아니야. 근데 아니야. 내가 환장하고 싶어 아내 되는 입장이면. 아유 남자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 아유, 나 더... 이제 사위랑 안 드실 때는 또 누구랑? 조카, 이종 조카가 하나 있어요. 이종 조카? 아, 이종 조카요? 조카요? 그럼 이제 또 한 잔씩 먹고. 아, 저자 이종 조카예요? 이모부랑 술을 먹는다고요? 이종족이다. 아니, 그러면 이종 조카는 100% 술을 좋아하는 거네. 그러네. 이모부랑 좀 친해요. 그러니까 스물... 한살 땐가 생일에 이모부 집에서 같이 술을 먹게 됐는데 생일이니까 이모부가 다 해줄게 이러고 막 계란 후라이 해주시고 그때부터 둘이 만나면 이모부 안 그러고 베프 이러면서 편하게 술을 먹거든요. 아, 술 친구가 됐구나. 술 친구는 네. 친하지. 술은 친구들과 같이 여럿이 먹잖아요. 근데 이모부랑 뭐 더 먹는 게 어떠신지. 이모부인데도 뭔가 잘 통하고 아~ 재미있어요. 아,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는데요? 취하시면 좀 몸개그도 하시고. 몸개그요? 갑자기 궁금해지고 어떤 분이에요? 노래 부르신다고 소주병에 숟가락 꽂고 막 이렇게 하시다가 아~ 꽈당도 하시고 그런 아~ 그런 거. 근데 그거를 넘어지는 척 연기라는 거냐면 진짜로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건 개그가 아니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아니 근데 저희가 문제가 술 드시면 이렇게 막 센 척을 내가 한 술 한 30년 40년 먹은 사람이 젊은 애들한테 질 수는 없잖아. 젊은 애들한테 질 수는 없잖아. 아니 질 아버님 지면 어때요 아버님? 지면 어떻게 되는 무슨 기분이에요 아버지 지면? 아니 허탈한 기분이지. 내가 지면 허탈한 기분이지. 아버님이 루저 된 것 같으세요? 응 내가 이긴 것 같지. 이게 눈으로 이렇게 눈 따셔가지고 피 흘리셨잖아요. 네. 정말 따려고 하신 거예요? 진짜? 애들이 이빨로 따더라고 그랬는데 야 나도 봐 내가 눈으로 한번 따볼게. 딱 따려고 그랬는데 그걸 어디다 걸으셨어요? 여기다가요? 아니, 손톱에 내가 딱 타는 척 해는 거예요. 아, 눈에 이빨이 있는지 아셨나 봐. 야. 아버님이 좀 실수 아들이 볼 때도 실수한 적 있어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저랑 여자친구랑 넷이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회를 못 먹거든요? 네. 근데 아버지가 아, 요즘 회 못 먹는 애가 어딨어? 멍청하네? 멍청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멍청하네? 근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제가 여자친구가 따로 들었어요. 그리고 되게 그게 좀 미안했죠, 그게. 그래서 그 여자친구분이 오늘 또 나와 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사귀신 분이구나, 지금. 안녕하세요. 야,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멍청하다는 얘기 듣고 회도 못 먹는다고. 되게 당황스러웠죠. 원래 회를 제가 잘 못 먹어요. 근데 네. 이제 아버님 했나? 생신 때 회를 먹게 된 거죠. 먹었어요? 아버님의 그 말 듣고? 아,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멍청이가 되고 싶다. 난 멍청하지 않아. 난 멍청하지 않아. 어, 그런 실수지. 아, 한번 먹어보자. 먹었다가 새벽에 이제 응급실에 아우, 응급실 갔는구나. 근데 오늘 여기 사연을 보낸 건 제일 걱정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건강이 좀 이제 걱정이 돼요. 매일 그렇게 술을 드시고 하니까. 그리고 아빠가 여태까지 건강검진을 이제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진짜? 네, 안 받았다고? 네, 네. 진짜? 사위가 이제 받으라고 건강 티켓까지 해주셨는데 오. 안 가셨어요. 아, 가셔야지. 술 드시고. 네. 아니 뭐 술 잘 먹고 밥 잘 먹고 별로 시간 병원 갈 마음이 안 나. 아니에요 아버님. 술이 문제예요.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가세요. 근데 술을 먹어도 그 이튿날 아무 이상 없는데? 만약에 술 먹지 말라고 의사가 얘기할 수 있다.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만 좀 줄일 생각은 있으세요? 그럼 쉬었다 좀 먹으면 되지. 그럼 쉬었다 좀 먹으면 되지. 뭐. 어머. 아니 그렇죠? 어머님 진짜 걱정되시고 답답하시겠어요. 엄마가 옆에서 봤을 때는 아버님 건강하신 편이에요? 아 그거는 좀 비법 있어요. 왜? 예, 술을 비법? 마시고 오시면은 이거는 말해도 되나? 네. 얘기해보세요. 네. 얘기해보세요. 오이를 즙을 내서 먹여요. 오이? 예. 술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요. 그 다음날 아침에는 깔끔하게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냥 오이를 갈아놨고. 그냥 오이 소주 드시네. 예, 오이 즙을 내서. 그래서 아버님이 건강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건강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예 아버님께
네, 엄마랑 아빠랑 이제 어느 정도 연세도 있으시니까 이제 여유 있게 두 분 여행 다니시고 애기 아빠, 상윤이 아빠 좀 그만 불러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홍석천 씨부터. 전 이런 건 무조건 고민인 것 같아요. 온 가족이 합심해서 아버님 주량을 뚝 반으로라도 떨어뜨려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저도 고민이에요.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완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다 네. 고민이에요, 일단. 따님의 그 고민 충분히 공감을 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버님도 마지막으로 따님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앞으로 뭐 수련을 조금 줄이긴 줄이고 엄마 아빠하고 여행도 가고 재미나게 살게. 사위한테도 이제 얘기하셔야죠. 사위. 솔직히. 사위도 뭐 가끔 우리 술 먹자. 가끔 우리 술 먹자. 일주일에. 야, 얼마 만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먹자, 두 번. 가끔 드시는데 좀 적게 드세요. 조금만. 그쵸. 네, 양을 좀 줄여야 되겠죠. 야. 몇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많이 늘었는데 100표는 넘어갔을 것 같아요. 넘었지. 오. 자, 끝장 보는 남자 과연 몇 번입니까? 126. 자, 여기서 엄마 제발 좀이 자, 그럼 우승을 차지합니다.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만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